안녕하세요. 영어가 쉬워지는 시간 강유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내드린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이번 주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 저는 티켓 박스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I am looking for the box office 혹은 ticket offic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표현은 11시쯤에 저 여자분께서 티켓을 판매하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형과 중이다 라고 하는 진행형을 합쳐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The woman will be selling tickets 11시쯤에 around 11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표현은요. 당하거나 받거나 이미 끝난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수동태 표현입니다. 그럼 이번 주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표현은요. 모든 티켓은 다 판매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곧 제공될 것입니다. 와 같은 수동태 문장 표현하기입니다. 오늘 구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6주차에서 저희가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6주차에서는요. 동사, 다시 말해 satisfy, 만족감을 주다라고 하는 동사를 satisfying, ing를 붙여서 만족감을 주는, satisfied, 만족감을 받는 이렇게 형용사로 바꾸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ing, 뭐뭐하는, 뭔가를 주는, 중인이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다면 오늘은 이 ed를 붙여서 받는, 당하는 이라는 형용사, 수동 형용사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합니다. 자, 그는 저녁을 제공합니다 라고 한번 영어로 얘기해 볼까요? 그는 he 제공한다. serve 다음에 3인칭 단수기 때문에 s를 붙여서 he serves the dinner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표현을요 약간 바꿔서 저녁을이 아니고 저녁은으로 문장 맨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저녁은 제공되어진다 라고 해야겠죠? 제공되어진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제공되어진, 제공을 당하는 플러스 다, 비동사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the dinner served, ed를 붙이면 받는, 당하는이 되니까 the dinner served 사이에 비동사를 넣으셔서 the dinner is served 라고 표현하면 저녁은 제공되어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는요. 비동사 플러스 수동형용사, 다른 말로 하면 과거분사 PP라고도 해요. be 플러스 PP가 오늘의 키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PP를 만드는 방법은 대부분 ED를 붙이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전에 과거형 동사 만들 때도 동사 끝에 ED를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형 동사 ED와 수동형용사 ED, 과거분사 ED는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 구분 방법은요. 문장 안에서 ED를 뺐을 때 다로 끝나는 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 ED가 동사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이 ED를 뺐는데도 동사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이 ED는 동사 역할을 하지 않는 수동형용사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는 음악을 연주했다. He played the music에서 play를 뺐을 때 he, 그는 the music, 그 음악, 동사가 없죠. 그래서 played는 여기서 연주했다라고 하는 과거형 동사로 쓰인 거고요. The music is played에서 played를 뺐는데도 is라는 비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played는 동사가 아닌 수동형용사로 음악은 연주되어진다. 이런 수동형용사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약간 지금은 약간 어려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 번 연습하시다 보면 반드시 꼭 익숙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연습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총정리! 오늘 저희가 학습하는 표현은 무엇이다? 네, 수동태 문장 만들기이다. 수동태 문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다가 아니라 되어진다 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되어진다 라고 하는 동사가 존재하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나요? 하다라는 동사에 ed를 붙여서 되어진
에 바로 끝날 수 있도록 비동사를 붙여주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간혹 셀과 같은, 판매하다와 같은 불규칙 동사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sell, 판매하다, 팔다, 팔린, sell-ed 라고 돼야 될 것 같은데, sell-ed라고 돼야 될 것 같은데요. sell의 과거 분사는 sold가 아니고 sold, 불규칙으로 바뀌어요. 이런 동사들이 간혹 존재하긴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ed를 붙여서 수동형용사를 만드는 것에 좀 더 익숙해지면 그때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하기 파트로 한번 가볼까요? All the tickets are sold out. The dinner will be served soon. 자, B 플러스 ED, B 플러스 PP를 활용한 문장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나는 그 개에 의해서 놀람을 당했어. 놀랐어. I was surprised by the do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나의 이름이 불려졌다. My name was calle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그 집은 나의 삼촌에 의해 디자인되어졌어. The house was designed by my uncl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테이블은 한국에서 만들어졌어. The table was made in Korea.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모든 티켓은 판매되어졌어. 모든 티켓은 매진이야. All the tickets are sold. 혹은 All the tickets are sold ou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쓸 표현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주에 유명한 카페가 많죠? 그래서 친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Can you recommend a cafe in Jeju? 너 제주에 있는 카페 중 하나 추천해 줄래? 그랬더니 친구가 I recommend ABC Cafe. 나는 ABC 카페를 추천해 라고 하면서 그 카페는 모두에게 알려져 있어 라고 덧붙입니다. 이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시고요. 그래서 그 카페에 찾아갔어요. 주문을 하면서 카페 종업원에게 When do you roast coffee beans? 언제 커피콩을 볶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커피콩은 매일 아침 볶아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영어로 바꿔보세요.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최고를 만든다. 이 믿음으로 이번 주 한 주도 열심히 연습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새로운 표현으로 다시 만나요. Bye bye. See you soon.